Yellow. Gray. Gray. Blue. Turquoise. 아, 씨발. 뭐야, 씨발. Turquoise. Turquoise가 뭐야? 어.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 열차에 미사일 비 내린다. 호남선이 배죠. 어. 뭔 줄 알았어 그러면. 철도선이냐? 아 그래? 어. 야야 일로 가는 게 빠르겠다 씨발야. 야야야 터치 야 존나 떨어. 야 여러분들 꼭 클리어에 성공해보세요.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을 즐기적에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게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보여 드릴 게임은 저번에 유튜브에 올려서 정말 인기가 있었던 게임 패시픽. 예, 저번에 유튜브에 올려서 굉장히 또 공포 게임 오랜만에 올려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PVP본으로 서착순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와 존나 역겨워.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부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어 아까 전에 왁구멍을 비판하셨잖아요. 아 한 달 전에 여러분들. 아 일주일 전에. 방송 들어오면 맨날 싸우고 있다고요? 맨날 들어오니까 그렇지 내 방송을. 적당히 들어보세요. 씨바 백수 투수세요? 맨날 들어오니까 맨날 싸우고 있지. 존내게 들어와요 그거 보면서도. 적당히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해야겠어. 와 무시한 저거.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절대 버리지 못해요. 네, 이걸 버리면은 내가 또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야. 버리면은 불안해서. 아니야. 선대와 18살 소녀 기막힌 예. 러브 스토리. 찍지 않을래요? 내가 무대라고 선배가 사진 찍고. 노예로 쓰겠다. 어때요? 아. 선배라면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싫어. 조심해. 그 선배 사진 존나 못 찍어. 내가 춤출 때는 VR 끼고 있을 때 돈에 터졌을 때밖에 없어. 그때 바로 춤추지. 그때는 자본이 관절을 리드하잖아. 그래서 자본이 관절을 이끌어주니까 관절이 막 머크 그러니까 미치겠네. 4번님 BJ예요? BJ 씨발 뭔 저격 같은 새끼들이 존나 많아. 이수영. 아니 이게 애들이 조격을 해요 자꾸. 짜증나게 저도 짜증나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아 진짜 이게 무슨 경우야. 맞네 4번 DJ네. 아, 맞아요? 그 키가 말해야지. 몰라 뭐 나오는데 구글에다 닉네임 치니까 형 왜 걔네랑 붕붕 리믹스 있어요. 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도망 자동차가 나갔다. 갑작스럽지만 저는 이번 미션 놀이 나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위해 공항 화물 청소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우아꾼님께서 소개하신 인천의 명물 심레전드 BMW 드라이빙 센터가 있기 때문이죠. 아 리얼이야? 아주 칭찬해! 전 차를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와꾸치 형이 정말 차를 좋아하기에 그걸 이해하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사진은 다 찍었고 이제 들어가려는데 알고 보니 현재 리뉴얼 공사 중이라 17일날 다시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은 벤치. 아 어 뭐야 아 미친. 아니 잘 못 눌렀어. 점점 누렇게 변해가는 밭들.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노래 잘 부르고 웃기고 말빨 좋고 돈 많고 시발 진짜 밸런스 패치 하나냐. 너무 포장했는데?
노를 못하잖아 병신아. 안 갖고 와가지고 이제 엔젤님이 빵 주는 척 해보라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빵 이렇게 주는 척 했더니 존내 와. 빵 없는데 존내 낚여. 어 애들이 빵 먹으려고 존내 와. 이거 학습이 돼 있어 여기 있는 애들은. 어 그래서 빵 먹으려고 존내 와. 근데 빵 뿌린 게 없어. 뒤져. 어 형 아파. 야 구르기 있어. 구르기 구르기로 상대하라고. 구르기로. 아니 씨발 붕대 주세요 붕대. 아 구르기로 상대하라고. 야 됐다 하나 따서 알았어. 하나 따서 내가. 오케이 돌아 내가 찌를게. 돌아. 어 잠깐만 나 뒤졌어. 어 야 한 대 어 활 쏜다 한 대. 어 피하고 한 대. 아니 씨발 한 대. 아니 탭키 누르고 탭키 왜 안 누르는데? 왜 안 누르는데? 아니 씨발 형 불 좀 썰어줘. 알아서 할 거라고. 알겠어. 왜 감사하다고 밖에 안 해? 감 잃었어. 감이 죽어서 감사야. 그래서 감이 죽 잃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죽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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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네? 아, 이거 아니지. 형 나 탈북 3편집 아직도 하는 중이야. 기다리고 있어. 아니 씨발 그거 언제까지 무슨 씨발 3년을 편집하세요. 아니 씨발 도대체 언제 아무리 씨발 진짜 탈북해도 3년은 안 걸려. 그 마지막에 남자하고 여자 둘이서 이렇게 살아있으면 두 명이 우승입니다. 오케이? 물론 지금 여성 유저가 얼마나 들어올진 모르겠지만은 잠깐만 지금 두 명씩 붙어다니는 어딘가 존재하나 보자. 어 여기 두 명 있다 잠깐만.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경남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가능한데 여자로 어떻게 가능해? 야야 남잔지 여잔지 어떻게 알고 죽여? 아니 뭐 남자지 뭐 이러면 저거 다 죽어 이러면 어떻게 쓴다고 말해봐. 개인기 쓰는 거 뭐 말 들어도 모르겠어. 그냥 간단한 상체 페인팅 정도라도. 에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냐 어떻게 개인기 말하는 게. L스틱 위로 했다가 아래로? 안 돼. 카메라 비추고 있다네. 카메라. 메시 찍고 있었어. 애가 뼈만 남았네. 엔젤린 거자. 엔젤 거 서 계세요. 다리 나와? 다리 나온다. 메시야. 자, 다리 나. 메시 짖는 거 좀 보여줘 봐. 오, 오와 뚜요. 오와 뚜요. 오와 뚜요. 야 얼굴 나온다 야. 얼굴은 좀 가려. 팍팍팍 팍팍팍. 야야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위치가 좀 이상해. 야 나가세요. 메시야 나가 나가. 참참참. 이거 아 동생이구나. 이건 좀 어두운 것 같네. 팬싸 당첨돼. 카메라 빌려줘. 싫어. 이게 더 예쁜 것 같다. 알았어 빌려줄게. 야 어떤 오빠가 여기서 동생 기강을 어떻게 잡아놨길래. 또 이거 현실성이 좀 없다. 야 너 무시하지 말고 메시를 보라고. 나가 말하지마 말하지마 조용히 해 나가 말하지마. 저 때도 이제 지금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홍보도 항상 자기 홍보를 항상 하면서 해야 돼요. 방송만 하면은 결국에 안 보기 때문에 저도 그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방 예. 네. 아, 네, 그래.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아, 네. 삶의 현장이다. 체험 삶의 현장이야. 어, 노래방 알바라고 하셨지 참. 오케이 오케이. 안 되나? 형이. 샷. 샷. 자자자자자자. 먼저 타. 자. 자. 이리고 돌아가. 돌아가. 어 기술 좋았어. 야 BM은 딱 미끄러지면서 차를 미끄러지는데 얘가 여태까지 미끄러진다고 한 차들은 미끄러지면서 이제 차를 버리는 거지. 근데 얘는 미끄러지면서도 약간 차를 잡아주면서 미끄러져. 아 좋구요. 어 오버스피드. 아니야 지금은 이제 나와도 아니야 호날두 앉아있는 뽐새가 나올 뽐새가 아니야. 그냥 벌써 몸이 뒤로 젖혀졌다니까 그냥. 어 이거 그 아 잠깐 아 야, 전화 왔는데 지금 전화가 왔는데 잠깐. 야 여보세요 방송 중입니다. 여기서 예. 다시 보고 형한테 예, 전화하면 예. 보고 형 진짜 빡치겠다. 우리 형은 몇 시에요? 아 알겠습니다. 예예 네. 아, 네, 논란 없습니다. 예 왁두에서 왁시로 이제 오늘부로 왁시로 바꿉니다. 어 오늘부로 왁두에서 왁시로 예 어딜 도망가려고 이래 있지 멋있어 앙 귀묻게 어둡을 건데 아아 이건 좀 예 괜찮아 어째째어 뭐야 어 어째째어 뭐야 어 뭐야 이름 뭐야 몰라 날강도 K리그로 데려오자 형. 어? 어 그러자. 어? 추노한 날강도를 잡아온 추노꾼 놔둬. 두. 두. 알더. 강. 아 저, 아니 슈팅 뭐죠? 아 강도 슈팅이지. 아. 아 저 강도 새끼 슈팅이죠. 그 당시 노래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면 요즘 노래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그 새끼 필요 없어 버려 내가 짱이야 요즘 노래 내가 음악을 모았던 건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마지막이야 그 당시 노래 사실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요즘 노래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그 새끼 필요 없어 버려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그 새끼 필요 없어 버려 내가 짱이야 아니 국내 쓰지마 왜 이렇게 된 거지?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그런 노래가 나오는 이유가 돈이 되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이건 팩트야 돈이 된다는 건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더 듣는 거예요 왜 더 들을까? 왜 더 들을까? 네가 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경쟁구도에 사회도도 살기도 힘들고 막 다 쭈구리처럼 막 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누군 어디 취업했다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파워 충전을 받는 거지 내가 짱이야 실제로 지가 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노래 안 들어 관심 없어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필요 없어 버려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필요 없어 버려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필요 없어 버려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그 새끼 없어도 살 수 있어 뭐 제 말을 너무 여러분들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저 사 노래 가장 성공한 얼굴 없는 가수 우악굿 그가 드디어 대중음악계의 선전포고를 날린다. 어 감사드립니다. 앙 기분 좋아. 앙 기분 좋아. 앙 오이실.